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름형으로 만들어지는 글루타치온 제품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리고 그 제품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천하는 글루타치온 제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글루타치온 1편에서는요 글루타치온의 효과 논란, 흡수 논란, 그리고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최근 유행하는 필름형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죠. 입천장에서 녹여먹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혀 밑에서 녹여먹는 설하정 형태의 글루타치온, 두 가지 모두 구강 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제품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 직접 흡수되기는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흡수되진 않고 상당 부분은 입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루타치온 제품과 흡수나 효과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유행하는 필름형이나 설화정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으로 필름이나 설화정을 만들려면요, 진짜로 실제 흡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빡세게 실험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요, 이 구강과 가까운 뇌이라고 하죠, 귀의 가장 안쪽 부분, 이쪽에 독성이 나타나는지까지 검사해야 하는데요, 귀 안에 독성 나면 큰일 나겠죠? 자칫 이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글루타치온이 뇌이 독성이 있지는 않아요. 뭐 보편화된 성분이기 때문에. 여튼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필름형이나 설화정이나 일반 제품이나 흡수율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름형 글루타치온이 무조건 나쁜 제품이다, 먹어서는 안 된다,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식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의약품에서 활용되는 형태를 식품에 적용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 없이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죠. 다만 필름 한 장당 제공되는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이 너무 낮아서 효과를 보려면 최소 5-6장을 드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요즘같이 친환경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품일까 라는 의문은 듭니다. 먹는 양에 비해서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 이거 재활용도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오쏘몰 이민 제품 보여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비타민을 액상 형태로 섭취하기 위해서 먹을 때마다 플라스틱을 버려야 할까. 여튼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만, 식품으로 봤을 때 필름형 글루타치온은 나쁘지는 않다, 한 번쯤 먹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좀 비싸죠.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제품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추천드린 제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후기가 많은 두 가지 제품, 뉴트리코어 제품,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에스터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늘 하던 대로 레시피를 분석해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필름형이라는 게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라서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뉴트리코어 맥스 글루타치온 레시피부터 볼게요. 먼저 L글루타치온이 50% 들어있는 효모 추출물이 한 장당 130mg 들어있으니까 한 장당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은 65mg이 되겠고요. 이 뉴트리코어라는 브랜드가 강조하는 게 NCS, WCS, 노케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요, 뉴트리코어에서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인된 인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이 제품도 노케스템이라면서 합성부형제를 쓰지 않았다고 광고하는데, 그렇게 치면 이 제품에 사용된 변성 전분이나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같은 것도 넣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 진정한 노케스템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친구들이 이 제품에서 또 강조하는 V5M1, 비타민 5가지와 미네랄 1가지라는 건데, 하여간 이상한 말은 잘 전해져. 근데 이런 것도 좀 능력입니다. 그 V5M1을 레시피에서 보면요, 보여주기식으로 넣은 컨셉 원료죠? 컨셉 원료, 제품의 기능성과는 상관없이 제품을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미량식 첨가한 원료라서요, 제품을 고르실 때 이런 눈속임에 속으시면 안 되겠고요. V5M1 말고 컨셉 원료 또 있죠? 밀크시슬, 엘스테인, 강황, 엘라스틴, 밀크세라마이드, 피쉬콜라겐, 기알루론산, 이거 다 컨셉 원료라는 거. 이 뉴트리코어 브랜드를 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제품값이 좀 비싸긴 해도 그래도 제품은 꼼꼼하게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뉴트리코어와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한 게 없고요, 뉴트리코어만의 디테일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3X.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제품이죠? 제가 봤을 때 단일 품목 기준으로 2022년 국내 1등 매출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레시피 보겠습니다. L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 30.7%, 한 장이 300mg이니까 그리고 사용된 효모 추출물 속 50%가 L글루타치온이라서 한 장당 순수 L글루타치온은 50mg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뉴트리코어 제품보다 15mg이 적죠? 이 15mg 많은 거 가지고 뉴트리코어 제품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고요. 제가 글루타치온은 순수 글루타치온으로 300에서 500mg은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한 장에 50mg이 들었으니 하루에 6장에서 10장은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뉴트리코어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그리고 베타시클로덱스트린, 뉴트리코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합성부형제들인데 여에스더 제품에 이 두 성분이 들어왔다고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두 성분을 쓰면서 뉴트리코어보다 레시피를 간소하게 만든 게 더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에도 컨셉 원료들이 들어있죠. 밀크시슬, 비타민 E, L시스테인이 컨셉 원료인데 넣긴 넣었지만 뉴트리코어만큼 막 지저분하게 많이 넣진 않았고 그나마 잘 절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건요, 적은 양이지만 비타민C를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잘했어요. 이 여에스더 제품은 제가 먹어보려고 구매도 했거든요. 먹어봤는데 막 맛있는 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을 사용하면서 이 정도 맛을 내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맛은 뉴트리코어 제품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두 가지 제품 모두 막 맛있지는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제품의 레시피를 보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 제품이 도찐개찐이지만 컨셉 원료 측면에서 여에스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필름형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글루타치온 필름 검색하셔서 2 플러스 2, 뭐 4 플러스 2 이런 거에 혹해서 구매하지 마시고요. 필름 제품은 어차피 살균 제품이기 때문에 꼭 공식 판매처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싼 거, 최저가로 파는 것 한 개 정도만 구매하셔서 드셔보세요. 이게 필름 한 장의 크기가 의외로 꽤 커서요. 접어서 입천장에 붙이시거나 아니면 흡수율을 더 높이고 싶으시면 접은 상태에서 혀 밑에서 녹여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기남의 글루타치온 추천 제품은 아이허브에서 글루타치온 검색하셔서 캘리포니아 골든 뉴트리션, 나우푸드, 자로우 포뮬러 이 제품 중에 아무거나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필름형 제품은 글루타치온 이미 드시고 계신데 집이 아닌 곳에서 간편하게 더 보충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